예, 우리 122기 비유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투에덴송을 불렀는데 그 백투에덴 8가지 건강 원리 중에서 7번째는 무슨 치료제를 활용하자는 것인가요? 7번째가 뭐예요? 7번째가 영양이에요? 맨날 부를 때 그냥 넋놓고 불렀나 봐요. 일곱 번째가 뭐예요? 여기 힌트를 다 줬어도 컨닝도 잘 못해요. 예, 태양, 햇볕,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이 치료의 에너지는 햇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중에서 이제 햇볕을 우리가 이렇게 치료제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죠. 예, 추울 때 햇볕 받기는 좀 그렇고, 이제 두툼한 옷을 하나씩 둘씩 벗으면서 일광욕을 통해서 최고의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설악산 힐링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 일광욕이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자연의 햇볕을 마음 놓고 치료제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햇볕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이 햇볕을 어떻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딱 적당하게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또 직접 자기가 적용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치료들이 일어나는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과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집도 없이 그냥 철학 하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통 비슷한 게 집입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와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내 집을 이 햇볕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만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본 철학자가 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원동력. 지금 과학이 한참 발달되어서 분석을 해봐도 햇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물리적인 태양을 바라보면서 물리적인, 육적인 일광요법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병원균이 죽을 수 있고 또 면역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짐들,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미움, 죄책감, 이런 것들은 저 햇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의의 태양까지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122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무슨 책이 있을까요? 예, 말라기. 말라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4장, 요 말씀을 주시고 한 4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는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매몰리지 않도록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의의 태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태어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힘들게 어미 소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툭 떨어지면서 바들바들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나는데 쉽게 일어나기도 어려운 정말 가냘픈 그 몸인데 제가 언제 이 자라서 걷나 하고 조금 쳐다보니까 금세 힘이 생기면서 그냥 마당 이쪽 저쪽을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어렸을 적 그 마음으로도 참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지금 말기암이 찾아왔고 척추가 아프고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내가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저 설악산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다시 또 대청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막 까마득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의로운 해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만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지 이 모든 질병 치료되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 세상을 펄쩍펄쩍 뛰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살만한 것이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만큼 빛이 비춰질 거예요. 육적인 태양은 보이기 때문에 잘 보면은 그 육적인 태양의 작동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보이는 건데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적인 세상의 원리나 영적인 세상의 원리는 똑같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태양의 치료 원리를 배우고 잠깐 시도했더니 놀랍게 이 몸이 좋아지더라.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태양까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어둠까지 다 몰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쪽 안데스 산맥의 깊은 산 속에 깊은 자연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몇 킬로를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동굴 제일 끝부분에는 햇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칠흑처럼 깜깜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동굴 밑바닥을 연구하는 가운데 조사하는데 이렇게 햇볕이 한 자락도 없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겠지? 그랬는데 여러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약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무슨 약인가 하고 보니까 박쥐 똥이 그들에게는 약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동굴이 깊으니까 햇볕도 들어갈 수 없는 캄캄한 곳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저 바깥 세상에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생명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박쥐였어요. 그래서 박쥐가 동굴 밖으로 날아가서 햇볕을 받으면서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 태양에너지를 잘 포장한 곡식과 여러가지 열매들을 먹고서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박쥐의 똥 속에는 간접적으로나마 뭐가 들어있어요? 태양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에너지 똥이라도 먹어야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잘난 척하지만 결국은 태양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태양에너지하고 내가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으면 살지. 그런데 우리는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 할아버님 아까 빵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먹었는데 바로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하지요? 네. 안 먹으면 죽어요. 네. 안 먹으면 죽어. 결국 우리는 밥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의 에너지인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밀이든지 쌀이든지 콩이든지 무슨 또 상추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동력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에너지 이 식물이 잎사귀에서 우리가 코로 내뱉은 독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엽록소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저 땅 속에서는 우리가 오줌 싼 지저분한 물 그 물을 또 뿌리에서 뽑아 올려요. 그리고 엽록소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오는데 태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태양 에너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빨라도 그 날아가는 태양 에너지 잡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기가 막힌 글러브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 에너지까지 잡을 수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글러브를 가지고 있어서 그 태양 에너지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엽록소 속에서 그 태양 에너지를 이산화탄소와 H2O 이 물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독소를 분해합니다. 엽록소에서 분해해서 탄소 하나를 찢어내고 뿌리에서 뽑아올린 H2O 물을 가지고 딱 태양 에너지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CH2O가 되는데 이것은 물, H2O는 뭐예요? 물, 물을 포함한 탄소입니다. 그래서 함, 포함하다 함, 수, 물 숫자, 탄수, 함수, 탄소라고도 부르고 탄소, 화물이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커서 잎사귀도 되고 또 쌀도 되고 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CO2에서 탄소만 뜯어서 써먹었으니까 뭐가 하나 남아요? 산소가 남죠. 그래서 나무 옆으로 가면은 이 산소를 계속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쌀과 사과와 바나나, 밀 이런 열매들이 태양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죠.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탄소 하나와 H2O 하나가 태양 에너지를 그 속에 넣고 포장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이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사는데
요 포장지를 뜯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태양에너지를 쓰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이나 사과나 이런 건 탄수화물 포장지가 너무 커서 우리 소장에 있는 육모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크기까지 쪼개주는 것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빨로 자근자근 잘라주는 것을 물리적인 소화라고 그러고, 아무리 이빨이 날카로워도 세포 속에 들어갈 정도 크기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빨로 크게 잘라주면은 나머지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탄수화물 하나짜리 될 때까지는 씹을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침 속에 있는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화학적으로 다 하나짜리로 녹여 쪼개주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지기 위해서는 100번을 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씹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당 하나짜리가 이제 소장에 있는 육모에서 흡수가 되고, 그리고 혹시 이 포도당과 함께 독소가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를 해독의 장기에서 다 걸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 모든 영양소는 간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올 때 열도 체크하고 한 것처럼 검문 검색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장으로 보내주면은 펌프질을 해주는데 얼마나 강력한 펌프질인지,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를 다 연결하면 1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10만 킬로미터 구석구석 보내집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포가 있으면 흘러가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누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혓바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럼 혓바닥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 탄소와 H2O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태양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세포 문이 열어져야 되겠죠. 초인종을 눌러야 열어줍니다. 그 초인종을 누가 누른다고 배웠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눌러줘요. 그러면 자동문이 쫙 열어지고 포도당이 드디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얘가 포장지가 벗겨지고 태워져야 혓바닥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포장지 벗겨서 태우는 아궁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합니다. 세포 하나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200개 내지 400개 정도씩 있어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까지 잘 전달됐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포장지를 벗겨야 되겠죠. 소포 받았을 때 그 포장지 벗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탄수화물의 포장지를 벗기는 가위는, 가위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O 두 개, O가 두 개면 뭐예요? O2, 산소입니다. 산소가 가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소 두 개가 가위 역할을 하면서 이 탄수화물은 새까만 탄수화물 하나와 H2O 물 분자가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포장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 O2가 탄소를 찢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탄소에다가 O2가 달라붙으니까 뭐가 돼요? CO2 이산화탄소가 돼서 이건 독소니까 계속 코로 숨쉴 때마다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나머지 포장지는 뭐가 있어요? H2O.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일부는 나옵니다. 세포 속에서. 그만큼은 우리가 안 마셔도 돼요. 그리고 드디어 포장지가 벗겨지니까 이제 그 탄수화물 속에 있던 태양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벗겨지면서 그 힘으로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알고 보니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냥 피부암 걸리고 다 타서 죽어요. 사망의 왕손이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백투에덴에서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적당히 즐길 정도로만 잘 활용을 하면은 말라기에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여덟 가지 치료제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치료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은 이 태양 에너지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인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누구 때문에 살 수 있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태양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아요. 태양 숭배자가 많아요. 네? 그러면 태양은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온 우주에 지금 선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위대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 정말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태양 에너지는 촛불처럼 타다 꺼지지도 않고 계속 저 엄청난 에너지를 나눠줘도 끝이 없지? 하고 살펴보니까 태양 에너지는 이 수소와 헬륨이 끊임없이 융합을 합니다. 이 핵이 융합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딱 융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분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핵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핵이 융합되면서 에너지를 끝없이 내보내더라. 그러면은 그 태양이 핵을 끊임없이 융합하고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 핵이 저절로 융합되고 저절로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포를 쪼개면 핵이 되고 그 속에 또 쪼개보면은 이 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걸 또 쪼개보면 퀄크 세 개가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퀄크 세 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데만도 이 지구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의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분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핵이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핵이 융합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태양이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핵을 융합시키고 핵을 분열시키는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에너지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 넘어 더 많은 은하계까지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잡고 계시는 그 의의 태양 귀신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치료제까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야, 엄청난 치료제로구나. 그러면 저 태양을 만드신 의의 태양 귀신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실까?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까지 환하게 몰아내면서 영육의
기적적인 치료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뭘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은 태양조차도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는데도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태양조차도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특징들은 어디선가 어떤 형태로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우주에서 딱 한 분, 어떤 누구에게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데 그냥 스스로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부르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어느 누구의 에너지 도움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모든 치료의 에너지 근본 중에 근본까지 바라보시면서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양심의 끈을 탁 잡고 있는데 그게 싫다고 자꾸 끊어버리고 싶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연이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어쩌면 팽팽 소리를 내죠. 아이, 주인 양반이 왜 날 자꾸 구속하는 거야? 왜 날 자꾸 잡아당기는 거야? 여기서 딱 끊어지기만 하면 저 푸르른 창공을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발 나 좀 놔주세요 하고 버티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연이 연줄에서 딱 끊어지면 어떤 운명이 돼요?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시궁창에 쑤셔박혀지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양심의 끈을 끊으려고 노력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신은 죽었다. 끊었죠? 누구예요? 니체.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끊었어. 어정쩡하게 끊은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신학적인 이론까지 다 동원해서 끊어버렸더니 결국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알프스 산막에서 자살하고 죽는 운명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궁창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늘 내 마음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그분이 주시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 치료의 에너지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 태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저녁에는 죽은 것처럼 그냥 쭉 뻗었죠, 뭐, 그죠? 아침에 탁 떠오르는 햇살을 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는가 싶었었는진 모르지만 그 의의 태양 드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살아보는 거다. 그러나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다.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다. 그런 소망의 햇살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한 풀잎에 지나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의에 태양 드시는 햇살에 에너지를 힘입어 하늘 높이 높이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멋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곳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지, 내가 지금 질병으로 쓰러졌어도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두 가지 에너지만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태양의 햇볕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력이 있습니다. 병원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괴롭히면 그게 질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은 다운주와 블룬트가 1877년에 실험실에서 세균을 이렇게 배양을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배지에다가 세균을 넣고 계속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쪽 창문가에 있는 요 배지가 계속 죽는 겁니다. 이걸 좀 키우는 게 목적인데 죽어요. 왜 그렇지? 내가 먹이를 안 줬나? 온도가 다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배지 위치를 옮겨놔봐서 죽으려고 하는 그 이 병원균을 저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갖다 놨더니 다시 살고, 저쪽 구석에서 잘 살던 그 병원균을 또 햇볕으로만 갖다 놓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아, 햇볕 속에는 병원균을 죽이는 살균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도 병원균이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목욕하면 다 씻어집니까? 물로 씻어봤자 안 씻어지니까 또 비누칠까지 하고 목욕을 하는데 그래도 어림도 없어요. 목욕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일광욕입니다. 그래서 이불도 널고 옷도 널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강력한 살균력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이 항생제로는 마지막 이 질병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더니 얘가 그 단점을 딱 보완해가지고 다시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내성균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선진국에 더 많을까요? 후진국에 더 많을까요? 내성균은? 아마존은 별로 없어요. 착해, 순박해, 거기 균은. 아주 순박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약의 10분의 1만 먹어도 딱 나서요. 너무 순박해서 그냥 죽어.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막 고도의 강력한 약을 계속 개발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선진국의 이 병원균은 악질입니다. 아주 슈퍼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원, 투, 쓰리 막 콤비네이션으로 다 투여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결핵균이 지금 나왔어요. 결핵균 다 지구상에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약도 안 돼. 그냥 걸리면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초 슈퍼 박테리아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햇볕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햇볕 앞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리적인 병원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의 기생충까지도 싹 소멸시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다 소멸, 멸절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모든 근심, 걱정, 죄 완전히 소멸시켜주시는 그 의의 태양, 영적인 일광욕까지 이번 주에 많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악의 기생충 언제까지 갉아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이 거머리가 얼마나 질긴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죄를 받아주시겠다,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스를 다 지불해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겨울이면 한두 채씩 꼭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차돌을 막 그거 있으면 또 동네 불이 난다고 그거 흙으로 근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그걸 막 묻으러 다니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오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잔소리가 뭔가 하면 야, 너 불장난하지 마. 밤에 오줌 싸.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너 불장난하지 마 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나갔는데 그러면 더 하고 싶지요. 아마 엄마 아빠 나가자마자 얘가 부엌에 가서 성냥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성냥통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붙여볼까? 보니까 암채가 있고 이곳 헛간채가 있는데 겨우 내 태울 마른 집을 꽉 싸놨어요. 거기다 얘가 붙인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그때 6살짜리니까 아무리 6살짜리라도 소견머리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붙이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끌려고 했겠지. 그런데 이게 막 확 번져 올라가는 겁니다. 끌 수가 없어요. 불장난하면 이제 마저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얘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저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은 얘가 딱 숨는 단골 장소가 있는데 한번 숨으면 해질 때까지 못 찾아. 이 불이 타고 있는 헛간 저 뒤편으로 가면은 담과 이 헛간 사이에 이게 빗물이 떨어져도 괜찮게 어린아이 들어갈 정도 조금 간격을 띄고서 쌓았어요. 비 안 젖게. 얘가 거기를 맨날 숨었어요. 후레쉬 불을 비치기 전에는 몰라요. 얘가 당황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마저 죽을 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앞에서 불이 타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바가지 하나씩 들고 막 나오는데 어디선가 통닭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무슨 직감이 좀 들었는지 자기 아들을 막 찾는 겁니다. 오쟁아 오쟁아. 그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 바로 뒤에 있는데. 근데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맞아 죽을까 봐. 끝까지 안 나와서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때 나왔으면 아빠가 때려 죽였을까요? 아니 바보 같은 놈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집이 다 잿더미가 되고 이제 그 재를 다 이렇게 치우는데 그 당시 월남전에 갔다 온 그 동네에서는 제일 남자다운 청년이 쇠스랑으로 잿더미를 딱 찍어내는데 폭 소리가 나는 끝에 이 아이가 끌려 나왔어요. 가만 잿덩어리가 돼갖고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지금까지도 바보 같은 놈.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오지. 나오면 제 어린 마음에도 그냥 놀란 아들 아빠가 잡고 일도 혼내껴주지 않았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왜 아빠의 마음을 저렇게 몰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그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껴안아 주시고 얼마나 놀랬니? 그래, 괜찮아. 아빠가 다 갚아줬다.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미움 다 풀어주시는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죄라도 어떤 병원균이라도 다 죽일 수 있는 영육의 태양을 꼭 이번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햇볕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요. 햇볕을 받으면 적혈구 숫자가 늘어납니다. 적혈구는 모든 조직 시스템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이 균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잘 공급하도록 햇볕은 만들어주고, 또 햇볕 자체가 B세포, T세포, 이 면역세포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든지 류마티스든지 알러지든지 모든 질병은 결국은 질병과 싸우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 질병인데, 그 질병들로부터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햇볕을 적당히 잘 영육간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병원균이 우리를 너 아파서 죽어라 하고 공격해오면 지금 무섭다고 하는 코로나19도 병원균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다 죽습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병원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소개에서는 그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워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은 복윤자입니다. 그러다가 병원균 쪽이 너무 세진다 그러면 그게 질병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고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들자마자 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자존감 지키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중간에 절대로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가다가 끝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 땅 충만하게 다 성취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어떤 생물체, 바이러스, 병원균,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에 지금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의의 태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이 이 마음을 환하게 비치셔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 황장노님,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환하게 떠오릅니까? 확실하죠. 네.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전립선에서 척추뼈까지 암이 다 번져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식은땀 나고 막 통증이, 허리뼈가 조금만 이상해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 암이 붙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데, 지금 좋아진 이유는 먼저 마음속에 이 의의 태양 되시는 분이 소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치료의 스텝입니다. 하루에 지금 3만 보씩 걸어요. 건강한 저보다 더 많이 걸어.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의 치료의 광선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보이면
물리적인 태양 치료법을 내일부터 강의할 테니까 그 물리적인 태양을 잘 치료받으면서 와, 이렇게 기가 막힌 치료제가 있었구나. 이해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의 태양까지 바라보시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마음의 질병이든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뭐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깨끗이 간단합니다. 어둠은 부채질에도 안 없어지고 손살에 쳐도 안 없어지고 냉동고다가 얼려도 안 없어지고 그런데 뭐 하면 금방 없어져요?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근심, 걱정, 질병이 순식간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